오늘은 2020년 1월 19일 월요일이에요. 제가 어제까지 베트남에 있었는데 밤 비행기를 타고 오늘 한국에 왔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오전 10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12시 반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급하게 옷을 준비하고 지금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 왔어요. 제가 여기에 왜 왔냐면 오늘은 다이아TV 신년회가 있는 날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100만 구독자 기념으로 핸드 프린팅을 하러 왔어요. 오늘 다이아TV 신년회라서 수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오실 예정이라서 너무 떨려요. 그분들을 이렇게 직접 뵙는 게 처음이거든요. 제가 그분들이랑 잘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저 진짜 너무 떨려요. 코트랜 블랙입니다. 여기 뭐 드레스 입고 와야 되나? 막 원피스 입고 와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수다처럼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2020 다이아TV 뉴욕 연습한님 인가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100만 구독자 달성을 축하하는 핸드프린팅 세레머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프린팅에 참여하실 7분의 크리에이터를 무대 위로 모실 텐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릴 때마다 무대 위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DJ 소나미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100만 구독자 달성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우리 DJ 소나미부터 100만 구독자 달성에 대한 소감 한 마디씩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소나입니다. 제가 다이아TV 신년회에 처음 오게 됐는데 너무 떨려요.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떨리고 긴장되는데 이런 좋은 자리에 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100만 구독 축하 핸드프린팅 세리머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네. 2020 다이아TV 100만 구독 달성 함께 만들어요! DJ 나단 조나단. 모든 세계적인 거예요? 이거 한 드셔볼게요. 예. 저도 음악 좀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이것도 괜찮으면. 다음에 DJ 감사드릴게요. 저 영광입니다. DJ 소다TV 화이팅. 새해 많이 받으세요. 아니, 뭐 지금 손을 막 해서 시작했어. 하나, 둘, 셋. DJ 소다 화이팅. 명예훼손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실수로 무슨 누군가를 이제
네, 그런 내용이 있고 가중처가 다른 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놨는데 안녕하세요, 유튜버 신님입니다. 평소에 인스타로 엄청나게 팔로우하고 있고 정말 너무 예쁘세요. 저 너무 뵙고 싶었는데 여기서 뵙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네. 다음에 언제 저 메이크업 해주세요. 그래요, 저 연락처를 해드릴까요? 예예예. 예, 예. 자, 하나 둘 셋.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영광입니다. 아, 제가 또 요즘 작곡 프로듀싱 하다 보니까 디제잉도 또 관심이 있어서 여기서 투사님들 또 만나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너무 영광이에요. 나중에 꼭 콜라보라도. 네. 아, 언제든 제가 나중에 꼭 곡을 써서 꼭 아, 네. 투사님한테 통해서 이 턴테이블을 통해서 한번 나가면은 영광이죠. 기대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신터 시간이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 진짜 냄새나요. 냄새가 장난 아닌데? 근데 첫 끼예요. 완벽해요. 아, 종이에다가 숫자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고 싶으신 분은 식사하시다가 음식물을 삼키셨으면 손을 들고 정답이라고 외치시면 제가 둘, 셋, 육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 식은 땀 나요. 아, 너무 힘들어요. 오늘 의상 선택이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의상을 고를 시간도 없었어요. 제가 오전 10시에 집에 도착해서 너무 졸려가지고 잠잘 시간도 없어서 12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니까 바로 나갈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작년 다이어TV 신년회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다들 평범하게 옷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오늘이 100만 구독자 프린팅을 하는 날이니까 드레스를 입어야 되나 생각을 해서 드레스를 입고 싶었는데 뭔가 나 혼자 드레스 입었을까봐 평상복으로 입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다음엔 드레스 입을래.